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시던 맨투맨 추천편인데요. 제가 이전에 무지 맨투맨 비교 리뷰는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포인트가 살아있는 이거 맨투맨 이쁘다 영상이에요. 맨투맨을 살 때 제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유행을 타지 않고 촌스럽지 않으면서 오래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컨템포리 뭐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말해보면 뭐 아미, 스톤 아일랜드, 아크네, 뭐 에센셜스 이렇게 보면은 디테일 요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니멀 캐주얼, 아메카 뭐 힙까지 이렇게 스타일에 따른 맨투맨 추천을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한 제품 한 제품 셀렉을 해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동전거래 없이 PPL 없이 진행되는 거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맨투맨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는 미니멀 룩에 어울릴 만한 맨투맨 제품이에요. 브랜드는 세터입니다. 비싸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눈엔 요거 약간 분해 나는 꾸안꾸 맨투맨으로는 요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 제품이 출시가 됐었을 때 팝업에 직접 방문해서 내돈내산을 했었어요. 일단 디테일들을 설명드리자면요, 통장이 짧고 밑에 곱창이 져 있고 스트링까지 달려 있는데요, 이 곱창 때문에 너입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로프 느낌과 구슬이 달린 요 로프, 이게 감성, 이게 비싼 포인트거든요. 요게 마치 벨트인양 뭐 액세서리를 찾냥 해서 저는 분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컬러로는 오트밀 제품을 데리고 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민트 컬러 강력 추천드리거든요. 오트밀에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민트를 진짜 쥐똥만큼 섞은 컬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유니크한 컬러감이에요. 면당 가면 엄청 두꺼워서 부해 보이는 느낌의 맨투맨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제품 지금 현재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리오더에 들어가시는데요, 11월 첫째 주에 리스탁 된다고 하시니까요, 원래 세터 브랜드가 할인을 잘 안 때리거든요. 근데 그 리오더 기간 동안 할인을 때리니까요, 이거 조금 가격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더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 조금 캐주얼한 무드로 넘어가는 맨투맨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아웃스탠딩입니다. 유행을 안 타는 맨투맨을 어떻게 고르냐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화려한 프린팅이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이 유행을 탈 수도 있을 거라고 감히 표현을 해봅니다. 하지만 프린팅 중에서도 이렇게 유니버시티 로고라고 하죠, 미국 대학 캠퍼스 후디에서 이제 유래된 요 스타일의 유니버시티 로고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유행을 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원단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호였고요, 사이즈가 조금 넉넉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 점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 덩치가 크신 분들도 이 제품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캐주얼 맨투맨으로 넘어오신다면요, 면 팬츠나 데님, 생지 데님 이런 것과 매칭을 해주시면 찰떡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크림진 많이 입잖아요. 크림진과 매칭하기에는 요 톤이 또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Stalkers. 자, 조금 더 워크웨어 느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파르티멘토 제품인데요, Simple is the best.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투맨을 사실 때도 진짜 최대한 프린팅 요소가 작은 걸 사면은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빈티지한 워크웨어 맛이 살아있어요. 특히나 맨투맨에 이상한 영어 써있는 건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들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간 의미가 없는 단어 아니면은 알파벳, 이게 차라리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프린팅 디테일을 자세히 보시면 깔끔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 약간 번진 듯, 약간 빈티지한, 약간 낡은 느낌의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빈티지스럽고 워크웨어랑 잘 묻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 자체가 브라운 컬러인데 살짝 그레이시 브라운이라고 할까요? 컬러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원단감의 두께감은요, 앞서 보였던 제품보다는 살짝 더 얇은 듯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생각이 된 게, 총장이 품이나 뭐 어깨나 이런 거에 비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면 팬츠류를 즐겨 입으시거나 뭐 블랙 진이라든지 뭐 생지 데님이라든지 이런 거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프리즘웍스입니다. 뭔가 앞판의 프린팅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뒷판 프린팅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많은 브랜드에서 뒷판에 반다나, 페이즐리 문양이 들어가는 천을 덧대서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봤는데, 이 제품은 뒷판을 보시면 자수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분해가 나요.
꿀꿀. 나는 비싸 보이는 거 좋아해. 두께감은 앞서 보신 파르티멘토 제품이랑 비슷한 두께감으로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고요. 어깨감도 루즈하게 떨어지고 품도 낙낙하기 때문에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네이비색의 맨투맨을 구매를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칠뚜님께서 이렇게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네이비 맨투맨에 생지데님을 입어주시면 신발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룩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나는 오늘 스니커즈에 포인트를 빡 주고 싶어 하시면 네이비 맨투맨에 생지데님이나 어두운 계열 청바지를 입으시고 신발에 빡!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니커즈를 띄워줄 수 있는 코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주황 옷무인데요. 주황, 아잉 주황.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엑라 사이즈 맨투맨이 뭔가 핏이 여유롭지 않고 박시한 오버핏이 안 나온다 하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개 커요. 이 제품의 두께감은 앞서 보셨던 제품이랑 두께감이 비슷해서요.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제 기준 도메스틱 라인 중에서 진짜로 넉넉하되 힙한 무드나 오버핏 무드를 지향하시는 분들 중에서 피오갓 에센셜스 라인을 되게 즐겨 입으시고 찾으셨던 이유는 바로 오버한 핏감 때문인데요. 이게 그냥 무지였으면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옆 옆구리 쪽에 러컷이라고 하는데 원단을 그냥 자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이 풀리고 뭐 그런 느낌을 내준 패턴으로 이렇게 덧대어서 패턴을 만들어주셨어요. 요거가 조금 더 힙한 느낌을 내주는데 한몫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요 제품은 제대로 힙한 연출이 가능한 게 소매가 기장이 엄청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소매 부분을 곱창지게 볼륨감 있게 입어주실 수 있고요. 밑단이 조이지 않기 때문에 안에다 흰티 딱 길게 입고 조거 패즈 입고 딱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요 제품은 박시한 힙한 맨투맨 찾고 있다 하면 요 맨투맨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 브랜드는 바로 Crazy Car Wash Crew입니다. 앞판에도 프린팅이 있고 뒷판에도 프린팅이 있으니까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앞, 뒷판 프린팅이 들어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앞판엔 작게 뒷판엔 크게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이 딱 그렇게 나왔어요. 이 제품을 보시고 아니 키미야 너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뱉니? 하실 수 있는 게 너 영어 쓰는 거 싫다며 라고 했는데 영어도 그 영어만의 그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적힌 영어를 직역을 하자면 세차장 모임. 괜시리 뭔가 미국에서 그 차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분들은 항상 여자분들은 섹시하고 남자분들도 섹시했죠. 괜히 그래서 약간 약간 그런 막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이 제품은 앞서 보셨던 제품들이 다 좀 오버핏, 낙낙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이 제품은 살짝 좀 더 정핏에 가까이 나온 것 같았어요. 엑스라지 사이즈가 저희 편집자에게 정핏으로 이쁘게 잘 맞았습니다. 아, 이 제품 막 상의 안 입고 막 이것만 막 두르고 막 세차하면 안 돼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맨투맨 추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대기준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고 촌스럽지 않은 제품들만 골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해진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키미는 또 가끔가다 힙한 거를 좋아하니까 힙한 느낌을 내줬던 맨투맨인 주황 옷무로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